누군가 당신을 불렀다. 꼭 나가야 한다면 어디에 나갈 건지. 힘들다며 울면서 나와달라고 하는 카리나.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있는데 들을 거냐는 이지. 둘 중 어디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 저는 당연히 진짜 아니에요. 장소년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 드림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손님을 모시기에 앞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대 취준생을 상대로 직장 상사로 만나고 싶은 사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일기를 했지 뭐예요? 오, 세상에! 어머, 너무 대단하다. 1위가 우리 유재석 선배님이시고, 2위가 어이구, 손흥민 선수, 3위가 페이퍼, 4위가 이효리시고, 5위가 아이유인데, 내가 6위라니! 잘 들어, 취준생들아. 이 장선배만 믿으라고. 나! 무려 6위. 자,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2024년 갑진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이죠. 총룡의 해를 맞아 전 세계를 용처럼 승천 중인 그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 에스파 카리나 씨입니다. 아, 이게 항상 그 원고 카메라. 아, 어서 오세요, 용. 오늘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처럼 한번 인터뷰를 할까 합니다. 와. 인형이다, 인형. 어떡해요? 어머, 세상에. 진짜 AI 같아. 왔다. 아, 혹시 아, 너무, 시간. 너무 예쁘세요. 어? 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와, 저 실물 처음 보거든요. AI인 줄 알았어요. 어떡해.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뷰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 살고 있는 25살 아, 오늘 착장이 매우 멋지신데 혹시 오늘의 OOTD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올블랙의 컨버스 포인트 줬고요. 네. 드럭스 웨지 세상이에요. 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인 외모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점부터 10점까지 있다면 몇 점을 주시고 싶으시죠? 저는 7? 7이요? 7점? 왜? 모르겠어요. 아, 10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6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지 아세요? 아, 너무 겸손하시네. 그러면 그 나머지 3점을 컨버스로 채워볼까요? 제 말이요. 그리고 오늘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큰 상자가 있다니 상상도 못했는데요. 진짜 못했죠. 네, 절대 몰랐는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준비해 주시고. 와, 이거 뭐야? 카리나 씨가 또 이 브랜드의 모델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그리고 저 더 놀라운 건 너무 가볍답니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모델? 아니에요. 안 돼요! 나의 취미! 안 돼, 안 돼, 안 돼! 광고! 감동받아. 카리나 씨가 한 거. 나의 취미. 틀린 건 없어. 나 약간 김혜선 선생님 같은데? 조롱이잖아요. 내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는 조롱? 저도요. 단어 선택이 아주 구수하네요. 괜찮죠? 네. 할머니랑 오래 살아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나랑도 대화가 잘통하다고. 리나야. 아, 행복하다. 진짜 좋아해요, 사람. 그래요? 보신 거 있으세요? 다 봤어요. 1화부터 언니 그 봉수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봤어요. 진짜요? 진짜. 왜 안 바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에스파의 리더 아니십니까? 그런데 누추하지만 또 저희 살롱 드립을 재밌게 봐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마운데 이제 그 표현 잘 못하는 저의 방식이었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떤 거요? 막대해 주세요. 진짜요? 막 굴려 주세요. 어? 성격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어머! 나아갈 것 같아! 너무 가벼워서! 다행이다. 와 이것 때문에 버텼다. 아 이거 그거 같았어. 그 뭐요? 장도연 그거 무슨? 어? 그것도 보셨네. 저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어 세상에 너무 감사해라. 아 그리고 카리나 씨가 이제 미담이 또 워낙 많잖아요. 우리 제작진 분들이 아 누구 입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뭐 사실 뭐 제작진 분들을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카리나 씨께서 아주 통 크게 모시려는 여유가 아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네 지금 여기는 컨버스 동산입니다. 여기를 봐도 컨버스 저기를 봐도 컨버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작진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마음씨도 너무 예쁘시고.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할까요? 웰컴 드림. 웰컴 드림. 진짜 아시네. 너무 신기해. 우와 이거 꺼내도 되는 거겠죠? 어떤 거요? 맹구요. 어? 맹구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작았네 맹구. 많이 작아. 뭐 드실래요? 좋아하시는 걸로. 라떼 보이세요? 드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어머 맹구는 마음에 드세요? 네. 다행이에요. 맹구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조금 모자란 것들을 많이 좋아해요. 맹구한테 모자란... 너무 실례인데요? 모자란 걸 좋아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되게 막 서당 끼는 조금 비어있는 구석이 매력 있는 그런 또 캐릭터가 많잖아요. 아니 카리나 씨 미담이 따끈따끈한 신상 미담이 있던데 힌트는 일본. 멋있죠? 저 그거 네.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번 마셔도 될까요? 네. 두번 드셔도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1월 달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어요. 삿포로로. 3년 만에. 세상에 3년 만에? 와 그래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도 되지. 회사 사랑한다고.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오타루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타루 알죠? 아세요? 근데 거기 가려면 그 기차를 타야 되세요.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한국인 여자 두 분이 앞에서 이렇게 스쿠스쿠스쿠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뭐 사진이라도 이렇게 하기도 뭐 저예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모르는 척을 했어요. 서로 들렸는데 막 그분들이 좀 제 생각에 좀 크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거리였거든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무슨 그냥, 얘기? 카리나 아니야? 카리나 아니야? 인스타 찾아볼까? DM 보내볼까? 오 하다가 이제 내려서 맞냐 해서 아 그럼 사진 찍자 해서 사진을 찍고 자기 빠이빠이했는데 다음 날에 제가 양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 앞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 아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네, 너무 인연이잖아요. 신기하다. 삿포로 그렇게 넓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밥을 사드렸죠. 와 제가 샀어요 이렇게. 얼마 나왔는지 좀 추접스럽지만 왜냐면 양고기 비싸. 그 징기스칸 먹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징기스칸.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수증을 버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너무 미안해하시고. 멋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유재인간이라고. 밥 잘 사주는 예쁜 언니라고. 난리가 났던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아까도 제가 칭찬하니까 되게 부끄러워하시고. 진짜 잘 못 들어요. 그러면은 칭찬을 해주면은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꼬락 이렇게 꼼지락? 네 완전 안에서 이러고 있고 손도 가만히 못 있고 귀도 빨개지고 심하면 완전 목까지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진짜 왜?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 어머! 감사합니다. 보통 마무리를 어떻게 짓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좀 어때요? 원래 뭐 데뷔하기 전에 친구들은 카리나 씨를 어떤 친구로 생각해요? 어떤 캐릭터예요?
저는 짱구 같단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짱구? 왜지? 장난도 엄청 많이 치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웃긴 거 밈 좋아하고. 어. 그럼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엄청 유명한 밈인데 누군가 당신을 불렀다. 꼭 나가야 한다면 어디에 나갈 건지. 힘들다며 울면서 나와달라고 하는 카리나.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있는데 들을 거냐는 이지. 둘 중 어디를 추천하고 싶어요? 아, 저는 당연히 진짜 아니에요. 제가 뭐 울면서 나와달라고 해서 아니지. 카리나잖아요. 카리나가 울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해요? 아, 근데 너무 유치해가지고. 아이, 장난 다 유치하죠. 아, 좀 수치스러워요. 아니에요. 인사 잘 하신다 뭐 이런 거 아닐 거야. 아, 네, 막 야외 수영장 이런 거. 야외 수영장은 뭐야? 어? 모르세요? 네, 야외 수영장. 언니, 제가 언니한테 야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알겠어요. 야. 왜? 수영장. 아, 나 옛날 사람이라 모르나? 아, 이거 옛날 거요. 아, 그러면 그 약간 그런 건가? 야구르트 아줌마, 야구르트 주세요. 그럼 그거죠. 약간 오피 까츠 까츠 말. 잘 깐족 되시네. 근데 뭘 해도 너무 귀엽네. 아, 재밌을 수밖에 없네. 제가 이제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2000년생이시잖아요. 네.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아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촌스러운 얘기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했냐면 제작진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리나 씨가 이제 그 맹구 캐릭터를 좋아하신다. 근데 순간 맹구? 이랬는데 우리 PD님이 아 선배 이창훈 맹구 말고 캐릭터 맹구요. 그래서 아 나 그렇게까지라 그래서 그냥 뭐 모든 걸 받아들이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종윤 PD님 프로그램도 촬영을 하셨고 맞아요. 그때 섭외 왔을 때는 어땠어요? 어? 날 뭘 보고 캐스팅을 제안을 해주신 거지? 어. 제가 예능에서 뭘 한 게 없어가지고 고정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와이니? 어.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왜 저를 섭외하셨죠? 못했지 낯가려가지고 프로그램 이제 촬영은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조조현 PD님. 네. 근데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직도요? 오, 세상에 너무너무 귀여우시다. 빨간지 보고 있어요. 아, 봤어요? 근데 적당히 좀 빨개졌군요. 좋네요. 그러면 프로그램 촬영해보니까 또 어떻던 거예요? 새롭게 발견한 뭐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일단 그게 미스터리 수사단이니까 미스터리를 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공포스러운 것도 있고 스케일이 엄청 컸어요. 제 생각보다 막 물도 튀기고 막 뒤집어지고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사전 인터뷰 때 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새 말고는 무서운 게 없어요 이랬는데 가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진짜 이러고 있어가지고 PD님이 막 말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웃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마 어느 화에는 제가 없을 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해서. 찐으로 무섭게 했구나. 뭐지 뭘까? 궁금하다. 봐주실 거예요? 저요? 어! 몇 화에서 말 안 하나. 아, 저때 진짜 카리나 씨가 얘기했던 진짜 무서웠던 회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근데 새는 무서워해요? 저 조롱보증이 너무 심해요. 아, 진짜? 그러면 이제 길 가다가 요즘에는 워낙 길거리에 많으니까. 아, 너무 많죠. 그럼 뭐 돌아가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근거리에 있어도 못 보거나 이래요? 저는 지나가게 기다려요. 아, 새가? 근데 왜 조롱보증이 생겼어요? 아,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저 비둘기 밥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 학원 끝나고 이제 그 보조 가방 뭔지 아시죠? 그 차분수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틀어야 집에 금방가. 이런 신발주머니 이거 그치. 차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밥을 주게 줬고 막 엄청 수십 마리 비둘기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고등학교 오빠들이 농구공을 튀기면서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삐끗 돼가지고 비둘기 쪽으로 날아가서 제 머리 위로 막 다 날아간 거야. 바타타닥 날아가는데 저는 방심하고 있었잖아요. 실내 아주머니 차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근데 요즘에 길 가면 진짜 엄청 많은데. 맞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걔네 안 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절대 안 믿겨. 절대 안 믿기잖아요. 그럼 비둘기 소리 무서워해요?
그 그런 그런 거. 아니? 아! 무서워요? 오늘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무섭게 할 거예요. 진짜 유치해. 아, 내 취향, 내 취향. 속상해. 너무, 아, 너무 유치했어. 이게 엄청 빡해졌어. 이제 내 이거 빡해졌어. 누구를 위한? 몰라. 우리 미수선 재밌으니까 봐달라고 한마디 해주실까요? 어디 보고 언니한테요? 저는 보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제가 첫 예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로 처음 나오는 예능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엔 이거 안 했네요. 이게 뭐예요? 약간 버릇처럼 하는 습관이에요. 거예요? 손을 너무 많이 써서 막. 근데 이거는 손을 잘 쓰는 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공감을 바란다. 그러니까 아. 야 너도? 이런 느낌으로. 아 너도? 나도? 이런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하고 싶은 예능이 있어요? 하고 싶은 예능이요? 시켜주시나요? 한번 뱉어볼까요? 저 여행 가는 예능 하고 싶어요. 여행 가는 거? 같이 가실 때. 저랑요? 어? 좋았어. 그러면 고윤정 모았고 어? 카리나 모았으니까 몇 명 더해서. 아 파티원이 있어요? 고윤정 씨가 어차피 면전이라 뭐라고 못했겠지만 저랑 예능 하고 싶다고 얘기해줘가지고 제 그 주머니에 혼자 있어요. 어? 네, 고윤정. 어디든 여행 가면 내가 비둘기 다 막아줄게.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언니들이 편해요? 동생들이 편해요? 저는 동생들이 편해졌어요. 저도 아. 원래 집에서 막내라 가지고 언니가 확실히 편했는데 지금 팀에서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챙겨주는 게 더 편하고 언니랑은 친해요? 네. 어떤 언니예요? 저희 언니 간호사예요. 언니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보다 착한 사람 없다 맨날 그렇게 와 멋있다. 좋아. 저 연습생 때도 막 반창고 챙겨주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놔주고. 동생 고생하니까? 언니 멋있다. 멋있죠. 그럼 언니랑 한 번도 싸운 적 같은 거 없어요? 아기 때? 제가 너무 장난쳐가지고 언니 사춘기 때 약간 키라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너무 괴롭혔어요 언니를. 막 울고 때리고 이렇게? 네, 피멍들게 하고. 그래서 간호사가 됐나? 그런가 봐요. 자가치료? 자가치료. 아, 내가 건강해야지. 언니 너무 착하셔가지고. 너무 착해서. 진짜? 아, 되게 장난꾸러기 동생이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친언니가 내 동생 카리나라고. 아, 완전 비밀, 완전 비밀. 제가 또 방송에서 막 언니가 저보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것도. 그래서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 밖에 못 다니겠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궁금해. 친언니는 어떤 분일까? 안 돼. 궁금해하지 마. 아, 알았어. 그녀는 물음표로 놔둬야 돼. 아, 그거 맞아. 예의가 아니지. 유니콘처럼. 아니, 최근에 카리나 씨의 선배들이 NCT 분들이 저희 살롱들에 봤어요, 봤어요. 갔다 가셨는데 SM의 새로운 기준을 쓰고 가신 게 있었어요. SM은? 샤머니즘. 너 아시니? 애청자. 진짜 애청자네. 카리나 씨는 사주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한번 봐주시고 데뷔하고 나서 한번 봤었는데 진짜 용하다요 언니. 왜요? 사주 관심 있으세요? 아 관심 너무 많죠. 제가 번호 넘겨드릴게요. 전화 사주. 저는 만나서 하면은 막 혹시나 아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잖아요. 전화로 하는데 너무 막 다 맞는 거예요. 막 어릴 때 저 흉터 생긴 것도 맞추시고. 오! 대박이죠. 딱 연도랑 위치를 맞추시는 거예요. 아, 방송 쪽에 하는데 너는 약간 뽐내야 될 사람이야. 오! 근데 저는 유지민이 본명이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본명을. 근데 가수라고 하면은 혹시 찾아볼까 봐 작가라 그랬어요, 방송 작가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팬이 보인대요. 그래서 막 글 쓰는 거 하면 진짜 잘 될 거라고. 오! 근데 제가 지금 가사를 쓰거든요. 작사하니까? 우와! 그럼 끝까지 그 선생님은 모르시고 티 안 났어요? 그분은 소개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저희 댄서 언니 중에 그 CL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언니가 있는데 CL 선배님이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건너서 대기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구구절절 부르고 막 제가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약하셔서 봐주시는 거예요? 나 번호 그러면 좀 주세요. 몇 분 정도 통화해요? 저는 한 2시간 했어요. 근데 막 저희 멤버는 한 40분 한 멤버도 있고. 오. 그럼 멤버들은 직업 뭐라고 했어요? 멤버들은 다 가수를 했대요. 되게 표정이 애송이들 같다. 신기하다. 이거 접은 거예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사연아 씨는 사주는 뭐 전화사주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귀신도 믿어요? 저 안 믿는데 본 적 있어요. 귀신이요? 응. 어디서 봤어요? 제가 연습생 때 저희 그 원래 그 구름 연습실 유명하잖아요, SM이. 근데 거기 말고 거기 공사를 해서 다른 연습실로 옮긴 적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터가 진짜 안 좋았어요. 거기서 진짜 거의 모든 연습생들이 귀신을 다 한 번씩은 봤었단 말이에요. 다른 여자 연습생들은 다 뭐 일정을 하러 가고 막 학교를 가고 연습실에서 혼자 에어컨 뒤에 삼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파란색 매트리스를 이렇게 덮고 눈치를 보다가 잠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쎄한 느낌, 너무 춥고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야 애들 왔나? 이러고 이렇게 빼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연습실에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앉아서 엎드려 자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이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뭐야? 종아리만 있고 발이 없어서. 오! 그러면 그것도 있었어요? 뭐 얼굴의 형체나 막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아, 저 그냥 엎드려 있어서 그냥 어린 약간 소녀 느낌. 그냥 연습생 중 한 명처럼 있었어요. 허! 무섭다. 그런 기운이 막 센 그런 데가 있나 보다. 원래 스피커 옆이 위험하잖아요. 아, 그래요? 귀신들이 그 베이스 소리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러면 카리네 씨만 봤어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은 거기서 비슷한 귀신을 봤다던가? 그 저희 연습생 중에 지금 케플러라는 그룹의 채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새벽 연습을 하고 저희는 정리를 하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뭐 다 탔지? 이랬는데 애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연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왜 안 내려와? 이랬는데 어? 언니들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발소리 들리는데 저희 다 내려오고 이렇게 혼자 복도에 발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안 내려왔대요. 근데 그 저희 그때 트레이닝팀 오빠 중에 한 분도 혼자 정리하시는 밖에 발소리 들려가지고 연습생 있는 줄 알고 연습실 문 열어보고 그랬었거든요. 어? 뭐야? 발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저희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지? 어떤 소리일까? 너무 궁금해. 잠깐만요.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난 못 들어봤으니까 어떤 발소리였을까요? 경쾌하네. 신발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쩔 때 로고 보이고. 대단하네, 대단해. 아니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찍어서 올리시던데 밈 같은 거. 그런 유행에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카리나 씨, 그죠? 제가 처음에 한 게 소개팅에서 하면 100% 꼬실 수 있는 꿀팁 이러면서 비닐장갑 플러팅을 제가 본 거예요. 봉지? 그러면 봉지 플러팅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근데 어렵고요. 그럼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플러팅이라고 제가 이걸 챙겨온 거잖아요. 네! 꼬시려고. 너무 최악이에요. 봤는데 어? 어라? 괜찮은데? 이래서 어라,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매력 어필하려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매력 있죠. 진짜? 진짜? 힘든가? 지금 완전 매력 있었어요. 방금요?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언니를 보면서 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를 바라보고. 고급 기술이네요.
완전 저 상급자였어요. 몇 번 만에 해보고 촬영하신 거예요? 이거 3일 걸렸어. 아 근데 어렵겠다. 세 개라. 아, 뭐 하시는... 아, 매력 어필 하려고. 혹시 카리나 씨도 제가 괜찮다면 저 좀 봐주시겠어요? 아, 이 소리가 너무 여기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조악해. 이걸 앞에서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것 자체가. 아, 이걸 챙겨왔다는 게 제일 열받아. 아, 소개팅 자리. 환경을 생각해서 이 비닐은 저희가 잘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복화술도 엄청 잘하신다면서요, 하리나 씨가.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얘 하면 되는데, 얘기를. 어떻게 여기 힘이 안 들어가지? 힘을 안 주면 돼. 근데 힘이 들어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진짜요? 그럼 이 정도 복화술 잘한다고 얘기도 되는 거예요? 네, 비행기라고 하셔야 돼요. 진짜? 비행기를 18년 만에 카리나 씨도 오게 생겼네요. 왜요? 멋있어요. 오래 해먹은 것 같아서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비닐 이거 하고 나서 무슨 생각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괜히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고요? 네, 솔직하게. 수치 들었어요. 수치 근데 왜 와닿지 않았어요? 저 잘 안 빼요. 근데 이렇게 수치스러우면 괜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살짝 수치스러웠다. 수치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방금은 뭐가? 두 개. 이제 이거 신경 써가지고 계속 베리에이션 해줄게요. 멤버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윈터 씨도 부산 사람. 이제 그리고 카리나 씨는 또 경기도. 새로 알게 된 단어 같은 게 있어요 최근에? 그 윈터한테 저희가 사투리를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외국인 그 두 친구가 사투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억양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그 한창 그 블루베리 스무디 있잖아요. 애들이 그걸 너무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은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하는데 막 경상도는 막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외국인 애들이 거기 꽂혀가지고 둘이 그걸 너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윈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막 아는 사투리 알려도 막 이러고 막 토박이들만 쓰는 거 없어? 막 이러고 귀여워. 최근에 윈터가 무릎인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뭐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이랬는데 아 무릎 쪽이 우리해요 이랬대요. 우리? 우리하다. 우리하다? 우리하다가 뭐지? 언니 어디 사람이세요? 저는 인천. 근데 그게 아리다와 약간 시큰시큰하다와 수신다의 사이 어딘가래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를 의사 선생님은 찾으신 거예요? 못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윈터가 충격을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하다 뭔지 몰라? 그 위? 투게더? 그 뭐? 이랬는데 우리하다를 막 서울 사람 모르냐고 사투리냐고 막 모르더라고. 충격받았다는 게 너무 귀엽죠. 신선하네. 외워둬야겠다. 예능에서 되게 탐내할 것 같아. 저요? 성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진짜 재밌고. 플러팅하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무례한 듯 친절한 듯 장난스러운 저의 질끈 질문을 잘 받아주신 청룡의 해 주역이 될 카리나 씨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오늘 일단 제가 계속 말했지만 정말 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이. 플러팅하지 마세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살롱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컨버스 커플 땜스코 챌린지로 마무리 어떠세요? 카리나 씨가 챌린지를 저한테 요청하셨으니까 제 챌린지도 한번 너무 같이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서서 꿍꿍꿍꿍 걸어. 그럼 제가 여기서 올게요. 도현 씨. 카리나 씨. 둥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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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쿵짝쿵짝 걸어! 쿵짝쿵짝 고마워요.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너무 창피해서요. 인생 네 컷은 할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와, 눈이 안 좋아서 실루엣밖에 안 보이는데도 어우, 광이 나네, 광이 나네. 나 너무 떨려. 연기자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한 게 회전목마 장면에서 진혜씨가 저 아이가 와 체중으로 성장했어 이하시라더니 제가 둘 다 회전목마 안 타거든요. 제가 지금 별명이 서준이 형 핸드폰에 박아좋아로 저한테 저장돼 있어. 아좋아? 뭐가 좋아? 그럼 어디 갈까? 어 너무 좋지. 여기는 아 좋아. 안 좋을 수 있잖아. 사실상 뭐 지옥 가는 거 아니고서야. 아 희소식이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시즌 1은 고급 컨셉. 아 왜냐면 나도 먼저 잘 연락 안 할 건데 번호 교환해 볼래요? 재밌잖아요. 연락 해도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너무 재밌잖아요. 네. 저야 너무 좋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070 이렇게 쓰면 032 저희 집 번호인데 혹시 넘어서 번호한테 말아주세요. 저희 어쩔 수 없어. 수고하셨어요.